안녕하세요. 한국 안주문화연구소 양동의 소장입니다. 사장님 그리고 구독자님, 자 오늘 영상은 역시 10년 전에 수업 많이 했던 울트라 치즈 계란말입니다. 계란 8개를 가지고 맛있는 야채와 우유까지 넣어서 월남쌈에 샐러드를 담아서 치즈 올리고, 메뉴 이름이 계란말이 그런 것보다는 울트라 치즈 계란말이 뭔가 좀 있어 보이죠? 그래서 치즈가 들어갔다 해서 치즈 계란말이 그게 다 뭐예요? 소장님. 네. 자유시간 뭐예요, 이거? 생뚱맞게 요 자유시간 있죠? 김과장 간식이에요. 네. 계란말이에 우유가 들어가는데 우유 사오라 그랬더니 자유시간 사왔어요. 김과장. 네. 드세요. 감사합니다. 그 앞전에 울트라 그 말은 아주 멋있는, 매력있는 또 다른 단어가 어트랙티브가 있죠. 어트랙티브. 와, 비슷한 단어. 그래서 메뉴 이름을 넣을 때도 그냥 계란말이 넣는 것보다는 울트라 치즈 계란말이 뭔가 좀 있어 보이죠? 자, 단순하게 계란말이 하나 잘 만들어서 18,000원 받을 겁니다. 자, 10년 전에 수업을 많이 했던 울트라 치즈 계란말이 시작해 볼게요. 계란말이의 계란은 큰 대자는 8개, 중자는 9개를 넣습니다. 우리 요리사는 계란을 이렇게 한 손으로 깨죠. 자, 한번 톡 때리고요. 자, 탁 눌러서요. 그냥 벌려주면 돼요. 자꾸 해보면 됩니다. 자, 톡 때리고, 자, 살짝 눌러서 벌려준다. 그럼 껍질 안 들어가? 안 들어가지, 그럼. 자, 벌려준다. 자, 오늘 저는 계란이 쬐깐해서 9개 넣습니다. 계란말이 양념할게요. 자, 맛있게 양념합니다. 울트라 치즈 계란말이라. 자, 안에 치즈가 약간 들어갑니다. 맛을 내주는 소고기 다시다 들어갑니다. 3g입니다. 3분의 1 티스푼. 자, 꽃소금이에요. 다시다하고 꽃소금하고 간입니다. 3분의 1 티스푼 3g. 후추 한 핀치 1g 조금 들어가요. 가정에서는 안 넣어도 되는데 영업장에서는 넣어주면 훨씬 맛있어요. MSG 1g. 자, 소주입니다. 소주. 계란말이에도 이렇게 소주가 들어가주면은 계란의 잡냄새를 다 없애준다. 소주 10g 한 테이블스푼. 역시 계란말이에 우유를 넣어주면은 계란이 부드럽다. 한 테이블스푼. 10g 들어갑니다. 계란말이에 야채가 들어가는데요. 필수적인 거예요. 구독자님, 김과장이 강요를 하네요. 이거 김과장이 썰었다고 자랑해달래요. 자, 대파 곱게 다졌어요. 새송이, 당근, 양파. 자, 기본적인 네 가지 야채 들어갑니다. 김과장. 네. 잘했어요. 네. 자, 야채 들어갑니다. 자, 달걀 노른자를 톡톡 치면서, 자, 떼면서 섞어줍니다. 이것으로 계란말이 맛있게 말아볼게요. 팬이 달아오르면 식용유 살짝만 넣고요. 한 바퀴 빙 둘러준 다음에
먼저 계란 물을 3분의 2만 부으세요. 3분의 2. 그리고 최대한 넓혀준다. 이 계란물이 어느 정도 익어야 잘 말아집니다. 익어야. 계란말이를 말 때는 스패치 꼭 두 개를 사용해줘요. 가정에선 뒤집개로요. 그래서 한쪽을 말아줍니다. 자, 전체적으로 좀 당겨요. 당기고 계란물을 밑으로 빼주고. 자, 여기서 두 개로 톡 쳐서 말고요. 앞으로 당겨주고 미루고. 자, 뒤집고. 자, 이런 상태에서 자, 기름을 살짝만 더 주고요. 나머지 부어줍니다. 부은 계란이 어느 정도 익었다 싶으면은 살짝 뒤집어 주고, 자, 다시 땡겨와서요. 자, 여기서 마지막! 바로 끄집어 내는 게 아니라, 안에가 좀 살짝 덜 익었거든요. 그래서 살짝, 1분 정도만 더 익혀요. 계란물 속에도 치즈가 들어갔는데, 계란말 위에도 치즈가 들어갈 거예요. 자, 가정에서는 이 계란말이를 전자레인지 돌리고요. 업소에서는 구이기 약기바라 그죠? 살라멘달 구우면 됩니다. 자, 안주문화연구소에는 구이기가 있으니까 구워올게요. 구이기에 구울 때는 이 후라이팬째로 올려서 굽습니다. 10년 전에 수업을 많이 해줬던 울트라 치즈 계란말이 세팅할게요. 월남쌈 튀김 올리고 샐러드 월남쌈 바구니 다 올리고요. 음식을 줄 때 샐러드가 높이 좀 올라와 있으면 참 맛있어 보입니다. 자, 치즈가 노랑노랑 색깔 났네요. 자, 접시도 올려주고요. 자, 가운데는 파슬리 가루 다팅해 주고요. 안쪽에는 칠리 소스 있으면 칠리 소스요. 만약에 칠리 소스가 없으면 케찹입니다. 지그재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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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말이를 다양한 소스와 곁들이면 아주 맛있어요. 자, 오렌지 드레싱입니다. 오렌지. 자, 이 드레싱은 오렌지 맛을 느끼고, 제가 잘 쓰는 발사믹 데코입니다. 발사믹. 자, 계란말이 한 가지에서 오렌지 맛, 칠리 맛, 발사믹 맛, 그야말로 세 가지 맛을 느낄 수 있어요. 이 안주를 보면은 여기가 머리 부분, 꼬리 부분이에요. 역시 꼬리 부분에는 곁들여 드시라고. 자, 안주의 뒤쪽에 주시고요. 마지막에 파슬리. 자, 이번에는 방울토마토로 꽃을 만들었어요. 네 번 썰어서 꽉 눌러주면 꽃이 돼요. 자, 꽃을 파슬리 속에다 주고요. 비트 갱칼로 가른 거 파슬리 반대 방향으로. 요리는 레시피다 밖에 계란말이 안에도 아까 소금이라든지 우유라든지 후추 등등등 그런 레시피대로 넣어서 계란말을 한다면 아주 모양도 이쁘고 맛도 좋고 계란말이가 부드러운 울트라 치즈 계란말이가 나옵니다. 가정에서는 전자레인지가 다 있으니까 가정에서도 얼마든지 이렇게 멋을 내서 맛있는
계란말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사장님 대박나시고 늘 건강하시고 부자 되시길 기원합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